한화 생명과 함께합니다. 2021 WK리그 2라운드 세종 스포츠 도토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저두반 90분 동안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세종 스포츠 도토 강가희 골키퍼, 조민아, 노진영, 선수현, 광민정, 김아름, 안세희, 광민영, 오연희, 김성미, 김소훈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 윤영글 골키퍼, 손다슬, 정지연, 정영아, 아스나, 김혜지, 손윤희, 이은지, 이네스, 나희, 김상은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홈팀 세종 스포츠 도토, 화면 오른쪽에 녹색 유니폼의 원정팀 경주 한수원입니다. 찍어 차줬고요. 약속된 플레이 뛰어졌어요. 그러나 살짝 벗어났습니다. 저 나희 이네스에게 오른쪽 잘 열어주었습니다. 스피드에 자신 있는 김상은 컷백 슛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뛰어줬습니다. 이네스 스피드 올려보고 있습니다. 이네스 야 컷백 자 밀어넣는 과정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경주 한수원. 자 지금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먼저 앞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스나 크로스 연결 헤딩 오우 벗어났습니다. 경주 한수원 매섭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골에 가까울 뻔했고요. 이은지 다시 돌려주기. 자 중앙 패스 이어졌어요. 아스나 지금은 콜미스. 야 지금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세종 스포츠 도토 조금 아쉬운데요. 반면에 경주 한수원 오늘 재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 그 결과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아스나 아스나 슛! 자 간결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중앙 잘 바라봤습니다. 손윤희 잘 이어줬고 자 지금도 반칙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세종 스포츠 도토 입장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아 김혜지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잡았다는 판정입니다. 성공시켰는데 자 손윤희의 킥은 어떻게 될지.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0. 아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부터 크게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아름 안쪽 투입. 안세희 슛! 골! 스코어 3대1. 한 골 따라가는 홈팀. 아 역시나 세종 스포츠 도토 오늘 짧은 패스가 굉장히 잘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짧은 패스가 간결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안세희에게 이어졌고 결국 왼발 슈팅 간결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한 걸음 따라갑니다. 스코어 3대1.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먼저 세 골을 뽑아냈고 세종 스포츠 도토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3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경주 한수원, 오른쪽이 세종 스포츠 도토입니다. 자, 안세희 중앙 선택. 오연희.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조민아.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그러나 신인의 패기답게 안쪽 돌파 그리고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혜지가 잘라냈습니다. 나희 아크 정면 자, 슈팅 굴절 이네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슛 벗어났습니다. 한 번의 패스를 통해서 이네스가 강한 슈팅을 날려봤지만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연히 짧게 바로 줬습니다. 김소훈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빠르게 연결을 지어봤는데 김소훈의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리드를 잘 지켜주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잘 열어줬습니다. 접어놓고 반대 전환 이어졌어요.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에 굉장히 물 흐르듯한 움직임. 황민영이 김아름을 잘 바라봤었는데 김아름의 왼발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갔습니다. 여민지. 자 들어오자마자 이하인 선수가 잘 대처를 해줬는데 아, 자 지금은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오, 그 틈을 타서 박예은이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 강가희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짧게 줬고요. 자 패스 미스. 여민지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세종이 패스 미스 때문에 또 한 번에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어요. 그러다 마지막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